우리 집 주인 종이 울렸다. 조심해. 쉼 없이 달려온 19년 개그 인생. 맞췄어? 그런데 요즘 휴식기인가요? 당신 안 웃겨. 우리 아빠 유명했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지 뭐 이미. 유명했었잖아. 유명한 게 아니라 근데 왜 인기가 없을까? 포스터? 박준영 씨와 쿵짝에 잘 맞는 한 사람. 개그맨 후배이자 아내 김지혜 씨입니다. 너무 멋있어서? 아, 너무 더러워서. 그리고 그를 늘 칭찬 대마왕으로 만드는 큰딸 준이. 와, 너 진짜 잘한다. 너 셰프 같아. 엄마 이렇게 안 했지 엄마가. 너 지금 대한민국에서 9살 중에 네가 계란 제일 잘 먹어. 1등이야 1등. 두 사람이 만나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갈갈이 박준영의 인생 황금기 때 맞은 행복이었죠. 재료를 청국장에 넣었어. 개그맨 선후배에서 친구 같은 부부로 행복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와, 준이가 이거를 혜이가 어제 혼자 이거 하나 다 먹었어. 뭔지 알아? 가지. 아니야. 고추? 고추야 고추. 잘 갈리는데. 이 저쪽 애 앞에다 잘 세팅해주세요. 네? 이거 먹는다 그러냐? 어? 그냥 먹어 찍어서? 처음 먹는데 이거? 채소만 먹으면 이렇게 갈고 싶어지시나요?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떤 갈고 싶어진다는 게 어떤 강도를 갖고 있나가 궁금해요. 어떤 강도. 느낌이 오나요? 약간 이것도 직업이에요. 굉장히 쉽죠. 요 이제 느낌이 오면 딱 꽂혀서 두줄 딱 나옵니다.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살짝 보여드릴까? 안 나와. 이거 하나 먹어도 되지 내가. 어 근데 그거 안 나온다니까. 오빠. 가지고추는 안 갈리는 걸로. 엘리베이터에서. 갈갈이 패밀리의 두 딸 9살 준이와 7살 혜이입니다. 지혜 2세, 준형 2세를 줄여 지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외모, 성격은 어느 쪽을 닮았을까요? 심었어. 땅에다가. 두 딸이 누구를 더 닮았나요? 준이는 좀 나의 성격 닮았고, 혜인은 엄마 성격 닮았어요. 외모는 둘 다 저 닮았습니다. 갈수록 똑 닮아가는 앞니까지 붕어빵. 갈갈이 패밀리 인정합니다. 혜이야, 아빠 잘생겼지? 역시 내 딸. 착해. 준이야, 아빠 잘생겼지? 응. 역시 내 딸. 하이파이브. 너 그리고 너 아빠같이 생긴 사람이 너한테 결혼하자고 하면 못할 거야. 그건 할 거지? 내가 왜 결혼해? 야, 너. 혜야, 너 아빠같이 아빠 생긴 남자가 사람. 결혼하자고 개그하고 막 그런 사람이야? 결혼하자고 그러면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식사가 끝나면 갈갈이네 식탁은 탁구대로 용도 변경을 합니다. 본 게임에 앞서 슬슬 몸을 푸는 박준영, 김지혜 선수. 갈갈이 팀 대 달려라 한이 팀.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1점을 먼저 내준 김지혜 선수. 승부욕에 불탄 눈빛이 매섭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아, 박준영 선수 얄미운 운까지 따라주는데요. 아니는 틀린다. 나의 일이 어떡해. 어땠어 어땠어. 오늘 경기는 갈갈이 박준영 완승. 부부가 참 재미지게 노네요. 한창 바쁠 땐 누릴 수 없었던 가족과의 시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람들 흔히 하는 말대로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두 딸이 있으니 진정 행복한 남자죠.
그런데 그는 종종 작사 작곡한 곡으로 아내를 디스해 위기의 부부인 양 오해를 사곤 합니다. 꼭 질러야만 했었니 6포 45 김지혜 씨는 이런 남편이 내심 서운했다는데요. 지금 사람들 부르면 부인이 어떻게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그맨이 그냥 그렇게 웃겨도 되지 않아? 캐릭터 있게. 재밌으면 다 괜찮아? 형이는 저거 개그가 개그맨이 개그맨의 어떤 그런 소재로 쓰이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해? 그래 알았어. 알아. 나도 이제 당신을 개그 소재로 쓸게. 아니 마음껏 써줘야지. 그래야 캐릭터가 잡히지. 알았어. 당신은 안 웃겨. 좋아. 진짜요? 얼마나 웃겨. 이런 거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 아니야. 괜찮아? 나 완전 좋아. 당신. 나, 여보. 당신. 어. 못생겼어.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와. 갈갈이 박준형. 그는 진정 개그를 사랑합니다. 한가로운 오후. 아내가 방송 스케줄로 외출을 하면 두 딸을 챙기는 건 박준영 씨 몫입니다. 제가 가장 큰 숙제는 아이들 밥인데요. 애들이 100% 좋아하는 레시피를 나만의 레시피를 갖고 있긴 한데 엄마들이나 뭐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맛 위주로. 따끈한 흰쌀밥에 이거 한 조각 올려 먹으면 끝이죠. 맛 위주 삼첩반상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완벽하네, 완벽해 진짜. 자, 그럼 아빠가 차린 밥상 맛 좀 볼까요? 대박. 딸들에게 한없이 좋은 아빠. 아빠표 식단 점수도 좋을까요? 아빠가 해주는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아니, 해주는 음식이 똑같은데 뭐가 제일 맛있다고 고를 수가 없죠. 해주는 음식 다 그렇다면 스타 코미디언의 두 딸은 아빠 개그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할까요? 세상에서 아빠 이렇게 무대에서 코미디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무대에서 야, 오다가 잤어요. 너무 무대에서 그냥 주위 사람들이 네 아빠 유명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지 뭐 이미 유명했었잖아. 유명한 게 아니야. 안 들었는데 하지만 굴하지 않는 아빠 박준형 딸들에게 보여주려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과거에 업적이 있다 치면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싫다고. 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지금 뭐 인기가 없는데 아니야 이제 곧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땡큐! 1단계 땡큐! 2단계 땡큐! 땡큐! 무대에서 관객을 웃기는 일은 임시 휴업 상태지만 딸들에겐 매일 최고의 웃음을 주는 아빠 박준형. 달라. 대단하시는 걸. 딸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 함께 노는 것. 요즘 그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가 재밌어서 그냥 노는 거야. 이렇게 아 그만해 이제. 장점은 이게 애들은 끝이 안 난다는 거. 어른은 20분이면 지치는데 애들은 끝이 안 나. 그래서 탈락.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어. 자 마사지 샵. 아우 아우 좋다. 마사지 샵 좀 부탁해요. 마사지 얼마예요? 만 원이야. 100만 원. 만 원이야. 1,000만 원이야. 100만 원. 알았어요. 빨리 해주세요. 체력 방전된 43세 아빠를 위한 두 딸의 서비스. 최고의 피로 회복제입니다.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아이들과 한낮을 씨름하고 나니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잘했어? 잘 먹었어? 아, 힘들어. 장을 한가득 봐왔네요. 오늘 저에게 애들이 기대하더라. 형수가 음식 해주는 거냐고. 그래, 음식 해준다 그랬지. 우와, 점심서부터 안 먹고 간다 그러던데. 누구 먹었는데? 그 사람들. 누구? 뭐 알면서 물어봐. 과연 누가 온다는 걸까요? 앞에 가서 완전 잘 그리고 하나. 가서 고구마 사와. 어? 알았어. 여보, 이상한 거 사오지 말고 콩고구마만 딱 사와, 알았지? 응. 후배가 아내가 되는 순간 전세 역전. 시키면 다 하고 말 잘 듣는 착한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콩국물 팔지 않았어요? 콩국물? 지금 없어요. 오늘 안 팔아? 예? 오늘 안 팔아? 예, 오늘은 안 들어야 먹어요. 콩국물이? 콩국물 없네. 콩국물 없어. 사오라는 콩국물은 없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법. 아이스크림으로 헛걸음 신세를 면합니다. 매진 때렸나 봐요. 예, 아니 토요일 날만 나오고. 아하. 일요일에 안 나오고. 대충 해. 자. 동그랗으면 됐어요. 네? 스타라면. 당신 뭐 권상우야? 스타라면 이런 거 정도는 끼고 슈퍼에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이렇게 나갈 때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친구 마셔. 네. 연예인 티낼라고. 오늘 손님상 차림의 메인 메뉴는 고급진 궁중 떡볶이와 하면 되는 거죠. 너무 많나? 만능 간장으로 만든 두부 조림입니다. 하고 얘는 날이다 싶어 점심까지 굶고 온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 실력 발휘를 해보는데요. 어느새 근사한 상차림이 완성됐습니다. 마무리 세팅은 준이 담당. 드디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새 딸의 아빠 오지현 씨. 온 가족이 출동했네요. 요즘 10주년 공연 때문에 붙어 다니는 김시덕 씨도 왔고요. 잠시 후 도착한 지각생 임혁필 씨. 참 오랜만이네요. 이들이 바로 개그 콘서트 1세대. 당시 맹활약을 했었죠. 박준형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이들. 그가 정상에 올랐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박준영 씨는 어떤 국가인가요? 대한민국에서 뭐 이끌어가는 건 1등일걸요? 이제 그러니까 개그에서 받쳐주는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면 자기는 안 보이고 웃기는 사람만 보여요. 준영 형은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돋보이고 자기도 어떻게든 보여요. 그건 우리나라 1등인 것 같아요. 자기가 못생긴 생각했기 때문에 더 못생긴 애들 섭외를 갖고 해요. 섭외를 해서 자기 멋있죠. 종철이 형 일단 섭외를 한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또 나 갈아타고 또 안 되니까 이제 휘준 형을 갈아타고 그냥 갈아타요. 그래서 보는 눈은 있고 아우르고 프로듀싱해서 뭔가 만들어서 수저를 얹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아 쟤는 잘 되겠다 이런 애들 걸러내잖아요. 잘 될 만한 애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이제 걔랑 같이 하면서 얘를 스타로 만드는 게 선배로서의 역할인데 띄운 사람 정말 많죠. 그가 수장으로 있던 갈갈이 패밀리. 숱한 개그맨들이 스타가 되는데 발판 역할을 했죠. 후배의 재능을 키워주며 박준영 본인의 능력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들이 코미디를 할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은 현실. 기회가 적어졌죠. 한창 현역으로 활동해야 할 40대 초반들이지만 라디오 DJ, 홈쇼핑 방송, 식당까지 다른 길들을 걷고 있습니다. 저 냉장고도 그렇고. 가구 DJ. 고맨 형의 수명이라는 게. 연예인 중에 제일 짧은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짧다고 볼 수 있죠. 진짜 짧지. 후회하신 적 없어요? 내부 코미디언 된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좋아. 절대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나 다시 태어나도 나 코미디언. 왜냐면 이 직업이 정말 행복한 직업이야. 이 직업 정말 행복한 직업. 제일 좋은 직업인 것 같아,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직업. 아이, 개그 했으니까 이렇게 아파트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이거 다 내가 홈쇼핑으로 산 거야. 왜 이래? 역시나 기승전 개그 욕심. 이들의 개그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웃음을 만들기에 막 되게 실패를 많이 하고 그래서 무대에 섰는데 막 웃겼을 때 막 깔깔깔해 그 희열. 코미디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코미디를 진짜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면 영광이죠, 영광. 뭔가 또 있을 겁니다. 아빠, 아빠는 항상 멋있어. Well, you done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m melting.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